강수지의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안녕하세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의 강수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부엌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날씨가 아직까지도 덥죠. 말복도 지나고 이제 선선해질만 한데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선선한 가을이 올 거니까 그때까지 함께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지의 집밥, 네, 오늘의 레시피는 오늘의 레시피는 안심 캠페인 안심 박스 언박싱입니다. 제가 이 박스를 어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직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걸 보니까 여기도 햇반, 이 앞에도 햇반. 여러분 여기도 햇반, 여기도 햇반. 그러면 아시겠죠? 햇반으로부터 온 안심 캠페인 박스입니다. 야, 빨간색이니까 진짜 받는 사람 기분이 설레는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크리스마스에 받는 선물 같은 느낌? 과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건 오늘 강수지 TV에서 최초로 언박싱, 말도 잘 안 붙어요. 언박싱 제 인생에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박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평소에 햇반 자주 이용하시나요? 네, 저희 집에도 햇반이 늘 있어요. 햇반은요 너무너무 간편하고요 또 맛있기까지 하니까 제가 늘 자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햇반을 먹을 때마다 조금 걱정되는 점이 있어요. 이 용기가 괜찮은가에 관한 이런 고민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선배님, 네, 너무 잘 되셨어요. 왜요? 이번 이 햇반에서 전개하는 안심 캠페인 안심 박스를 언박싱하고 나시면, 네, 아마도 저처럼 자주 이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이게 용기부터 제조되는 환경까지 알면 알수록 마음이 놓이는 햇반의 이야기를 담은 스페셜 안심 키트가 담겨있다고 하니까 지금 한번 열어보실까요? 진짜요? 네. 그럼 빨리 열어보고 싶다. 그럼 이제부터 강수지TV 최초 햇반 캠페인 안심 박스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화이트 박스에 레드로 포인트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선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깔끔하다. 여기에 화살표가 있으면서 잡아당기는 듯한, 네, 그런 패키지인데요. 한번 잡아당겨 볼게요. 오! 알면 알수록 마음이 놓이는 햇반 이야기. 아! 이렇게 열려지네요. 와, 이게 다 뭐지? 그럼 제가 한번 안에 있는 것들을 뭐가 들어있는, 여기요 여러분, 젖병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젖병은 왜 들어있는 거지? 안심 키트에 왜 젖병을 담았을까요? 라고 써있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햇반 용기는 아기 젖병에 사용되는 열에 강한 PP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끓는 물에 넣어도 걱정 없는 아기 젖병처럼 햇반 용기도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물에 끓여도 안심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젖병이 들어있는 거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고민됐던 게 이 햇반에 대한 용기였는데 이제 고민이 풀렸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햇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젖병은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보네요. 아, 우리 비비아나가 이제 고3이거든요. 집에 애기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다. 여기... 선배님, 네? 젖병 안 쓰실 거면, 네, 저 주세요. 조카 주게. 아, 진짜요? 네. 집에 하나 갖고 있고 싶은데 이따 드릴게요. 어머, 너무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햇반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진짜 너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햇반이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쌀겨 선크림까지 들어있는데요. 여기에는 쌀겨 성분이 5%가 들어있고 SPF 50 PA. 근데 여러분, 이 햇반이랑 쌀겨 선크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쌀겨는요 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맛과 향을 오래도록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 봐요.
그래서 햇반이 그렇게 맛있고 신선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햇반에서 만든 쌀겨 선크림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굉장히 부드럽고, 야, 이거는 제가 써도 되겠지만 우리 김국진 씨한테 남편 골프 갈 때, 운동 갈 때, 네, 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 UV 살균기라고 써 있는데요. 여러분, UV 살균기는 또 햇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유브이 살균기가 이렇게 해서 세울 수 있나 봐요. 이건 왜 들어있는 건가? 햇반은 보존료를 넣지 않고 가장 깨끗한 상태로 밥을 짓습니다. 무균실에서 외부로부터 오염, 먼지, 세균을 차단하는 첨단 무균화 포장을 합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햇반은 무균실에서 제조가 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UV 살균기를 보니까 핸드폰에 이렇게 살균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UV 살균기로 살균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정말 여러 가지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심 키트 인증하기가 이렇게 또 한 장 들어있고요. 이거는 모두 이 첫 박스에서 나온 물건들이었습니다. 오늘 안심 캠페인, 안심 박스 언박싱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박스 뭐가 있나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이 그냥 계속 뭐 박스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여기 또 있어요. 그래서 뭐 두 번째 박스라고 할 수 있는데 햇반 솥반? 처음 보는데 이거 한번, 야, 이것도 언박싱 해야 되는데요. 저도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야, 나도 언박싱 같은 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진짜 어머, 나 이런 거 처음 봤는데. 햇반 솥반 꿀약반,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이런 것도 나오네요. 몰랐어요. 어머 어머, 이거 선물하기도 좋고 일단 집에다가 놔두면서 좀 다양하게 뿌리채소 영양밥, 버섯 영양밥, 이야 진짜 제가 다 좋아하는 건데요. 가족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모르셨죠? 자, 거기다가 이렇게 많이? 이야, 야, 이거 여러분, 햇반이 잡곡밥으로, 전 햇반 살 때 잡곡밥 아니면 현미 뭐 이런 거 들어있는 거 그런 걸 사게 됐는데, 야, 이게 12개나 들어있네요. 야,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야, 저는요 진짜 이 햇반에서 이 안심박스를 만드신 분들 진짜 신박하신 것 같아요. 오늘 햇반 안심 캠페인 안심박스 언박싱을 여러분과 함께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안심 키트를 소개해드리고 나니까 저마저 진짜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보내주신 햇반 매일 잡곡밥,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꿀 약밥 솥반까지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PD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언박싱하고 나면 안심하게 될 거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앞으로 안심하고 햇반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수지의 집밥에서 햇반을 이용한 아주 간단한 레시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수지의 집밥. 오늘은 굉장히 또 간단한 레시피입니다. 햇반을 이용한 간단 레시피.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어렸을 때 많이 드셨던, 모르겠어요, 엄마들이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저희 비비안한테 엄청 자주 해줬던 계란 간장 밥입니다. 오늘은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 햇반으로 네,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정도 열어가지고 2분만 전자레인지에서 데우면 되는데, 저는 햇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여기다가 뭐 버섯도 썰어서 넣어서 2분 딱 이렇게 가열하면 버섯,
밥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은 버터를 한번 넣어서 전자레인지에서 2분 동안 데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위에다가 살짝만 버터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오늘은 계란을 스크램블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비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치즈도 한 장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즈도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자, 누가 왔는데? 어머, 앞집에서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 앞집에서 열무김치가 왔네요.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가서 2분 동안 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분 동안 데우겠습니다. 그러면 더워지는 동안, 데펴지는 동안 계란 두 알을 넣어서 스크램블을 하겠습니다. 스크램블을 할 텐데 밥은 벌써 됐어요.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 이렇게 2분 만에 밥이 되다니. 저 스크램블 저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하면 스크램블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푸짐하게 달걀을 두 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뽑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달고나. 자, 다 됐습니다. 네, 계란밥을 하기 위해서 스크램블이 완성이 됐고요. 그럼 햇반을 가지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햇반 사용하실 때 여기 열려있는 데를 딱 잡으면 안 돼요. 전자레인지에서 가지고 나오실 때 그때 뜨거운 김이 나면 데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뒷부분이나 옆부분을 들으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터가 완전히 녹아서 밥에 스며들었습니다. 네, 아주 알맞게 이렇게요. 그러면 스크램블 있는 데다가 밥을, 야, 버터가 들어가니까 아주 그냥 부드러워졌어요. 버터가, 야, 진짜 맛있는 고소한 냄새가 벌써부터 풍긴다. 그러면 간장을 조금만 넣겠습니다. 야, 제법 많네요, 양이. 이거 두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양이 많은데, 정말 영양가 듬뿍이죠. 단백질, 계란, 그리고 잡곡밥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네, 약간 싱거울 것 같아서 이 정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참기름은 기호에 따라, 저는 버터가 들어갔으니까 조금만 넣고. 자, 이제 다 비벼져서 여기다가, 오, 맛있는 냄새. 진짜 추억의 그 계란 간장밥이다. 네. 아이들 있는 집은 여기다가 치즈를 한 장 얹어주면,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아까 저희 집 앞집에서 열무김치를 갖다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오늘 곁들여서 먹으면 어떨까요? 맛있겠네요. 제가 열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와, 진짜 맛있겠다. 이제 하나를 먹어보려고요. 완전 익었어요. 너무 맛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간단하게 하지만 온 가족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계란 간장밥이 완성됐네요. 지금 치즈가 녹아가지고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이 열무김치는 어디서 이렇게 통한 열무를 구입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 조합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함께 먹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이 밥도 좋지만 뿌리채소, 아까 우리 햇반에서 봤던 연근 우엉이 들어있는 거 우리 아빠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솥반으로 아빠는 해서 한번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강용설 아빠가 오셨습니다. 아빠, 이거 한번 먹어볼래? 아빠 이거 봐봐, 뭐가 보이나? 고소하네. 이거 뭐야? 아빠가 좋아하는 거지 이거? 연근? 우엉.
연근하고 우엉 한번 먹어봐봐. 차야. 밥도 같이 먹어야지.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 것만 들어있네? 그치? 아빠 어때요? 맛이? 좋아? 만족해요? 그래, 우리도 이렇게 먹어. 우리도 이렇게 먹으라고? 응. 알았어, 내가 이 밥 매일 줄게. 알았지? 아, 오늘은 왔답니다. 아빠, 응. 그럼 경비실에 다녀와요. 경비실 잘 다녀오세요. 응. 마스크 쓰고요. 네, 오늘 수지의 집밥. 뭐 늘 그래왔듯이 간단한 레시피를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특히 초간단 레시피가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심 박스를 받아서 햇반만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안심 PP 젖병도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쌀겨로 만든 선크림도 있었고 UV 살균기까지 들어있어서 정말 3종 종합 세트 선물을 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삶의 사랑함을 배우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햇반으로 간단한 레시피 이렇게 저처럼 만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식사 시간도 가져보시고요. 건강한 삶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번에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거 나눠야지 더 좋겠죠. 저도 알면 알수록 마음이 놓이는 햇반 이야기 안심 캠페인에 참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참여 방법은 이 아래에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강수지입니다.